네, 항상 보면 그 창업자분들의 이런 그 강연이랄까 발표 자체가 가장 열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에너지랄까 이런 것을 그 받고 또 여러 가지 영감을 이렇게 주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오늘 세 분의 그 열정적인 이런 강연을 들으면서 느꼈습니다. 저는 뭐 사실 개인적으로 이 세 분하고 어떻게 또 인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기쁘기도 했습니다. 박병종 대표는 저랑 같은 이런 기자 출신이고요. 사실 스타트업 담당 기자일 때 여러 번 이렇게 많이 취재를 오고 그러면서 남다르게 이렇게 그 굉장히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때 자꾸 우버 규제라든지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랬는지 그렇게 알겠어요. 네, 그리고 노상충 대표는 제가 10년 전에 다음에 다닐 때 회사에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당근 영어를 통해서 영어회화하고 중국어를 이렇게 좀 배우고 그랬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또 고등학교 후배기도 하고 처남의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또 인연도 있고 또 김지만 대표는 또 기쁘게도 제가 있었던 그 다음의 또 훌륭한 그런 다음의 알룸나이고 다음 출신으로서 이렇게 멋진 소카를 만들고 다시 한번 이렇게 창업을 하신 그런 분이라서 더더욱 그렇게 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원래는 패널 디스커션 시간이 거의 55분이 있었는데 역시 예상대로 이렇게 시간을 그 많이 써버리다 보니까 딱 30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먼저 생각한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서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먼저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건 그 이 기자 출신으로 창업을 한 게 굉장히 보기 드물고 더구나 이렇게 힘든 규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창업한 게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 스타트업을 담당하는 그런 기자로서 이렇게 보던 세상 그리고 그런 스타트업들을 취재를 하다가 본인이 직접 스타트업 창업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과연 그 예전하고 지금의 그런 그 스타트업계를 이렇게 보는 그런 생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좀 바뀌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이 창업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줬으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기자일 때 스타트업 취재를 많이 했습니다. 뭐 제가 취재한 곳만 한 거의 100여 곳에 달할 것 같은데요. 갈 때마다 느꼈던 것은 정말 그 창업자의 열정과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구성원들이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런 것에 많이 제가 감화를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는 마치 과거에 그런 이데올로기 를 가지고 어떤 혁명을 하는 어떤 그런 집단하고 유사해 보였어요. 그 다음에 너무 그런 것들을 저는 어렸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경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새로운 형태의 혁명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너무 멋지게 보였죠. 그래서 뭐 정말 그런 내가 꿈꿨던 어떤 이상 독수리의 긍지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었는데요. 근데 제가 막상 창업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을 멋지게 바꾸고 싶다라는 열망 때문에 했는데 갔더니 이제 독수리가 아니라 그 오리가 그 호수에서 아니 백조로 할게요. 백조가 호수에서 이렇게 우아하게 떠다니잖아요. 근데 그 떠다닐 수 있는 건 그 물 밑에서 이 물갈퀴로 엄청 이것을 물갈퀴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아니라 그 오리나 백조의 그 물갈퀴질 그런 것을 지금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멋진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엄청난 고통과 그런 노력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아 이게 죽을 똥 살 똥 맨날 하는 그런 과정을 감내하고 계속 거쳐나가고 그런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생존에 대한 그 본능을 일깨우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아, 어떻게 보면은 피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정말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그 뭔지 깨닫게 될 거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런 스킬들을 익힌다고나 할까요? 야생에서 지금 옛날 인류는 그냥
야생에서 살았잖아요.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근데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야생에 갖다 놓으면은 며칠 못 버티고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야생의 스킬 같은 거를 이제 배우는 시간,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성장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기자님들 많이 계실 텐데 저도 기자 출신이었지만 스타트업에는 관심이 덜한 게 사실이에요. 매일 이제 삼성 뭐 갤럭시 뭐 세븐 뭐 얘기하고 애플 뭐 혁신 없었다 얘기하고 하시는데 항상 거기에만 포커스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자는 가장 새로운 것을 먼저 사람들한테 알리는 직업이에요. 이미 알려지고 너무나 그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냥 그런 것들은 새로운 뉴스가 아니거든요. 별로 흥미도 없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해가 뜰 때 그 처음에 그 나오는 그 빛을 전달하는 그런 뭔가 프로메테우스 같은 그런 직업이 돼야 된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바로 스타트업이거든요. 어떤 변화의 단초를 잡아내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일들을 저는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타트업 취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더 재밌고 읽을만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영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는 그 김지만 대표하고 노상중 대표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항상 이렇게 그 여기에도 굉장히 대학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교수님들도 오시고 학생들도 오시고 좀 그랬을 것 같은데요. 항상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 대학생이 바로 이렇게 좀 창업에 나서는 게 좋으냐. 지금 뭐 좀 분위기는 바로 뭐 창업을 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 세 분 다 보면은 어느 정도 대기업이라든지 큰 회사에서 좀 어느 정도 경험을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창업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경험 자체가 또 많이 도움을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은 뭐 아시겠지만 상당히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지향적으로 이렇게 그 앞길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부모님들도 다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데, 또 스타트업 또 이런 그 작은 회사를 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 채용을 하는데도, 좋은 인재를 채용하는데도 많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학생들한테 앞으로의 이런 커리어 조언을 해주고 이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고, 지금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큰 대기업에 있다가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작은 스타트업에 가는 게 좋아요? 스타트업을 가면 어떤 데를 가는 게 좋아요?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두 분 중에 뭐. 저는 뭐 정답은 없고, 사실 뭐 절대 진리라는 거는 예, 다 성공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예, 건데, 아까 저는 문제 해결 능력 수완이란 표현을 썼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어떤 학습 혹은 경험이 많다고 하면 대학교 때 창업해도 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필요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조금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실질적으로 회사의 보호막 아래서 좀 해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빠른 어떤 실행과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간절함은 사실은 회사 생활을 하면 할수록 도전하기가 어렵다라는 트레이드오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내가 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 해결해보고 싶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요즘은 뭔가를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하는데 상당히 빨리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꼭 대학생이다 뭐 직장이다 이거에 상관없이 일단은 저는 저질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봐야지 사람의 반응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거기서 계속 할 건지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길을 터야 되는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시도 자체는 만약에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바로 실행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가. 하나 잠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사진에서 소카를 처음 창업할 때 그 제주대학교 이제 막 졸업한 학생들 몇 명을 데리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학생들은 지금 어떤가요? 만족하나요? 지금 뭐 예, 소카에 다 날아다니고 있고요. 저보다 훨씬 예, 내공이 높아졌고 예, 다 이제 귀하신 분들이 돼가지고요. 제가 이제 말도 잘 못 붙여요. 예. 다 정말 제가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가, 저 친구들이 성장을 해서 예, 보상도 많이 받고 예, 그다음에 더 큰 어떻게 보면 비전을 보면서 지금 일하고 있다. 저는 그거가 제일 큰 그 친구들 생각합니다. 입장에서는 대기업에 간 것보다는 훨씬 잘. 예, 아마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이 친구도 그래봤자 지금 4년차, 5년차잖아요. 너 대기업 가면 지금 대리야. 너 여기 지금
마케팅 본부장 하고 있지? 너 대리 너 가면은 복사 이제 갓 졸업했다.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너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 부분 같이 동의하고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답은 없죠. 근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창업을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요? 이 사람은 창업하면 안 돼요. It's not time. 그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그리고 또 자, 창업은 어느 시기에 하는 게 좋다? 즉 뭐 저도 그런 거 기사들 봤는데요. 인터뷰 하시면 선배님들이 이제 그런 거 창업에 성공하신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기업 갔다 와서 몇 년 해보고 하고 그리고 뭐 이런 경험하고 또 뭐 벤처기업 가서 경험하면 이걸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게 도움이 될 거고 창업할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굉장히 그 위험한 애들한테 바이오스를 심어줄 수가 있어요. 창업은 그렇게 그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의 열정인 것 같아요. 내가 배경할 수 없어요. 이거 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삼성전자에 들어갈 때는 나중에 창업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들어간 거 아니거든요. 그때는 제가 왜 창업을 그때 안 했느냐? 그때는 저한테 창업할 생각이 없었지요. 근데 그럼 그 3년 뒤에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으면 왜 창업을 했느냐? 그때는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앞이 막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오는데 한국 기업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제 2000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죠. 21세기 딱 하나 뭐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완전 그 이 키 워드였는데 나가서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이대로 돼서는 안 되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번 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때 누가 밀어서 해보지 창업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서 하는 창업들은 아마 그 창업을 하고 나서 창업의 이슈가 아니고 하고 나서 생기는 많은 이 앞으로의 이 부딪히게 되는 이런 그 도전들에 응전할 수가 없어요. 네. 창업을 위한 창업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좀 끌어올라야지 그럼요. 해야 된다. 네. 이 세 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박 대표도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대학생들한테 해준다는 얘기. 예. 저도 비슷한데요. 일단은 창업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자가 될 때도 사실 맨 처음에 제가 기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다가 뭐 어쩌다 내가 기자에 맞구나라는 것을 중간에 알았고 그 다음에 기자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창업도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것의 도구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창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은 정말 훌륭한 어떤 도구이고 수단입니다. 하지만 그 창업 자체가 목표가 되는 거는 저는 좀 반대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어린 나이에요. 중학생이 고등학생인데도 어떤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가장 훌륭한 수단이 창업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만약에 창업이라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릴 때 할수록 더 잃는 것이 없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내가 이거를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창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직장에 들어가 봐서 뭔가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장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비슷한 어떤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맨날 시험 문제만 외우고 답을 찾는 그것만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나 덴마크나 이런 때는 다 뭐 도제식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한번 그 일터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배우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이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 대학을 바로 가지도 못합니다. 뭐 1년 동안은 휴직기가 있어서 그때 뭐 가갖고 일을 해보고 해서 내가 이게 일이 아니라 대학으로 가야겠다 싶으면 그 다음에 가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육 시스템 자체 내에 직업 교육들이 뭐 인문계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대학생 때는 뭐 방학 시간이나 뭐 이런 때 가가지고 또 경험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내가 뭔가 바로미터가 있어서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뭔가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갖춰진다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창업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수단인가를 판단할 수 있고 그럼 그때 하면 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그 김지만 대표님이나 지금 박병종 대표님이 이렇게 도전하는 영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고 계신다. 한국에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규제로 막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이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고 그 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4년 전에 제가 제주도에 출장 이렇게 미국에 있다 한국에 와서 가는데 그때 이재용 님이 꼭 그 소카 써보라고 해가지고 그때 써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이게 될까 싶었어요.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잘. 그리고 콜버스도 처음에 한다 그럴 때 그런 게 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뚫고 여기까지 오고 또 새로운 플러스라는 걸 이렇게 도전하고 그런 것 자체에 놀랐는데 사실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 VC를 만났는데 굉장히 많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모멸감을 이렇게 느꼈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도 그런 걸 뭐 페이스북 같은 데 공유를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은 거예요. 야, 그거 불법 아니야. 그러다 사고 나면 어떡해. 보험은 든 거야. 뭐 그러다가 그 사람이 강도로 돌변하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안 될 이유부터 자꾸 찾는 좀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아쉬운데 그동안 어쨌든 창업을 굉장히 북돋우는 분위기로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몇 년간 이런 창업이라는 분위기 자체는 많이 바뀌었지만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좀 그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VC도 바뀌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될까 뭐 제가 답을 얘기한 것 같은데 조금 더 해주시면은 예, 그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사실 기업가 정신으로만 바라보면 규제가 많은데 기회가 더 많아요.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약간 회색지대를 보자고 했는데 그 회색지대가 분명히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오히려 저는 더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변화할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게 우리나라에서 너무 뭐 언론 보도나 사람들이 이제 SNS에서 반응하는 거랑 실제로 고객이 개발되고 쓰고 하는 이 괴리감이 되게 커요. 실제로 야 저거 돼? 저거 안 될 것 같고 야 우리나라에는 렌터카 시장 이만큼인데 이게 해서 1조 시장이 안 돼 하시는 분이 실제로 카셔링 한번 써보셨어요? 하면 한 번도 안 써봤어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질문을 드리면 사실 그분이 알고 있는 카셔링이 우리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잘 모름 자기 차 빌려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SNS에서 막 어떻게 보면 오지랖 넓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이 실제 우리 고객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서비스를 잘 쓰고 가치를 느끼고 하시는 분은 저기 조용하게 하루하루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코어에 집중을 하는 거죠. 그 특정 고객의 특정한 문제를 푸는 게 스타트업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분명한 가치를 주니까 그분이 쓰는 거지 이게 공경제다 협력적 소비다 좋아서 그렇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임시 조직이 점점 더 지속 가능성을 찾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증거가 그로스잖아요. 성장이 된다는 거는 특정 고객의 특정 문제를 어떻게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풀어주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의 기업이 돼가는 거기 때문에 좀 독려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일단 한번 써보시던지 아니면 뭔가 야 이거 그래 좀 애매하긴 하지만 하는 애들은 방해하지 말자. 딴지는 걸지 말자. 이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시드머니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뭐만 하려고 하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너무 똑똑하세요. 법 다 아시고요. 예, 여객 운수 자동차법을 뭐 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지 다 아셔서 이건 이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지켜보시고 10만 명, 100만 명 됐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가치가 전혀 없다고 했을 때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분들이 잘 쓰는 데는 그런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규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틀을 한번 바꿔볼 여지가 없을까? 이 논의가 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 지금 모두 다 이 콜버스랑 그 플러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예, 비판만 하지 마시고. 예,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해외라든지 특히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보면 굉장히 그런 거에 우호적이기도 하지만 다 써본 거죠. 다 써봤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안 써본 분들이 예, 한 그런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좀 여쭤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그런 걸 경험을 못하시고 적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플러스를 처음 써봤는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놀랐고 그리고 저를 이렇게 퇴근길에 태워주시고 이렇게 가시는 기사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게 뭐 공유 경제고 뭐 이런 방향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제 경험으로는 저는 항상 고등학교나 특히 대학을 다닐 때 제가 사회과학대 출신인데 제 친구들은 다 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경제학 뭐 이론이나 이런 것들 저만의 이론들을 만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싶었는데 항상 그거는 말도 안 돼. 항상 그거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해. 그거는 지금 주류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 얘기하지 않는 건데 너는 왜 그렇게 말하지? 하고서 형 얘기는 이제 듣기 싫어. 막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슬펐죠. 같이 대학인데 이런 걸 토론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 왜 저 사람 쟤네들은 교과서에 있는 것만 옳다고 할까? 그러려면 왜 대학을 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기자가 되고 그런 얘기들을 기사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호응을 해주고 그러고 나니까 걔네들이 좀 인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제가 창업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인정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남이 뭔가 새로운 걸 하면 그 사람들을 약간 그 깔아뭉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시에 권위에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런 말을 거기에 그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뭔가가 있을 거라고 잘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까 뭐 김재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요즘에 더 심해졌어요. 서비스를 새로운 거를 원래 가장 빨리 해보고 뭐 발전 속도가 정말 빨랐던 게 이제 한국이었는데 인터넷 예전에 깔리고 뭐 계속 우리는 엄청 새로운 것들 많이 썼는데 요즘에 가면 갈수록 더 그런 것들이 지금 더 사람들이 폐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기자 시절에 피터 틸 아시죠? 피터 틸 그 지금 뭐 제로투원 제로투원도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페이팔을 맨 처음에 만드셨던 그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자리에 뭐 임정욱 센터장님도 계셨지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자기 생각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만한 말을 해라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단초고 그게 성공의 열쇠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뭔가를 바꾼다라는 거거든요. 남들은 다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내가 만약에 그런 신념이 있다면 용기를 갖고서 말하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고 그걸 통해서 성공의 길로 그다음에 뭐 세상을 바꾸는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콜버스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다 반대했어요. 주변에서. 물론 지금 아직도 완전히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기적일 거예요. 하지만 저는 신념을 갖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도 그다음에 지금 여기 뭐 그 교육하시는 분들 많을 걸로 알고 계신데 그런 질문을 하시면은 좀 북돋아 주세요.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질문을 했어요. 대학 다닐 때 300명 강의에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혼자 90%의 질문을 제가 해서 맨날 욕먹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해야 정말로 학습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저 콜버스 꼭 써주시고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근 영어 그 아니 당 글로 그 캐럿 글로벌 그 노상충 대표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 많은 영감을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뭔가 창업도 하고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들도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덕분에 여러분들이 만든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좋은 인재로 성장을 해서 또 그렇게 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캐럿 글로벌이 많은 인재를 이렇게 또 배출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많이 성장하고 또 나가서 또 다른 좋은 회사를 하거나 어디 가서 인재로 활약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가요? 지금 회사를 나가서 창업을 해서 뭐 그 크게 성공한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업이잖아요. 교육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빨리 환경에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금방 커질 수도 있겠지만 교육업이란 그 이 자체가 학교 규제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교육업도 사실 못지않게 가장 규제가 많은 것이 교육업입니다. 그럼요. 어디나 알고 보면 엄청나게 아마 지난 100년간 가장 변하지 않는 그런 인더스트리가 있다면 그런 바로 교육 인더스트리일 거예요. 대학도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동이 막 걸리기 시작했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저희 그 회사 내에서 아까 중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매니저들이 조직이 빨리 커지니까 중간에 매니저들이 그 리더급이 외부에서 오지만 저희 수평 문화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하고 애들 잘 말을 본인이 다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1년 이렇게 있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그 지난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우리 직원들이 얘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세상 뭐 모르고 그냥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막 예, 본부장도 하고 있고요. 훌륭한 리더들이 이 친구들이 다 서 있거든요. 이 저희는 글로벌 역량 교육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B2B 교육 시장이죠. 여기선 저희가 단연 최고의 회사입니다. 최고의 퀄리티와 그리고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시장에서 가장 전문가들이 되어 있어요. 또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뿐만 아니고 본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아, 내 실험이 그래도 의미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은 그때는 제가 혼자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실험을 했지만 이제 같이 함께하는 친구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당근이 희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은 인재를 이렇게 길러내는 것 자체로도 사실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시면은 뭐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게요. 예. 한번 예.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게 그 플러스에 관한 질문인데 사실 소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냥 운전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이 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CCTV나 계정들 이런 것 때문에 다 남아 있지만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어떤 한 개인이 개인 자동차를 가지고 그 사람이 새로운 판매자가 되는 거고 또 그 판매자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 문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출퇴근하는 좀 중요한 시간대고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뭐 그것 때문에 뭐 출근이 늦어지거나 어떻게 개인적으로 피해가 오면은 이거는 특히 또 돈을 이제 개인이 벌 수 있는 그러니까 판매자가 라이더가 돈을 벌잖아요. 그리고 플러스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보상이랄까 뭐 아무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까 이제 소카도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의 커뮤니티를 저희가 뽑아내서 개업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장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실 플러스는 그게 더 중요하고 상당히 강조해야 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이용자들 간의 어떻게 보면 신뢰 문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 에 관해서 막연한 어떤 이제 가정들 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생각을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SNS와 평가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률을 대폭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저희가 시범 서비스부터 지금까지 거의 이제 6개월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예상했던, 그래서 저희가 보험도 개발했어요. 국내 최초로 카풀 전용 보험까지 만들었는데도 한 건도 사고 접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카풀을 쓰는 분들 평가가 중요해요. 정말 지금 계속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속 큰 아젠다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4.7, 4.6, 4.4로 떨어지는 순간 이분은 타지도 못하고 운전도 못해요. 그 정도로 기술로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많은 부분들을 저는 그 전까지 안 됐던 게 컴퓨터를 다 갖고 다니잖아요. 많이 극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훨씬 견고하게 기술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 저 두 번째 질문 해도 될까요? 저한테. 네. 짧게 해주시겠어요?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그 이게 지금 카풀 서비스가 서울 지역에서만 되고 있는데 혹시 도시 간에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네, 이번 주 그러니까 3일 전이죠. 3일 전에 서울뿐 아니라요 경기 인천까지 전부 다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이제 다 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 간도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에 타서 저희가 지금까지 최고 기록은 천안, 천안 가는 카풀이 매칭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 부산도 가실 수 있고요. 다 가실 수 감사합니다. 해봐야겠네요. 네, 다른 질문. 네. 저는 노 대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그 사실 아까 그 성장 매출 과정을 봤는데 막상 그 도표대로면 3년 정도는 굉장히 오히려 손실을 보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3년을 견뎌내는 힘은 무엇이었고요. 언제쯤 성공을 예상하셨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리면 언제 성공을 예상했느냐. 사실은 이 사업의 이 성공 기준이 뭐하긴 한데요. 그런 건 없죠. 정말 그 에브리데이 챌린지입니다. 에브리데이 챌린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더 우리를 더 좋은 회사로 만들 것인가,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더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러한 소명은 가지고 있죠. 명확하게 거기에 그때 거기에 맞는 또 확대시켜 나가는 것, 네, 그거고요. 이 첫 그 3년 동안 정말 힘들죠. 그래서 코가 물속에 잠겨 있는 이 시점이에요. 얼마나 우리 코 한 1분 동안 한번 담가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걸 3년 동안 담그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은 잘 필링 잘 못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업을 해본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전기가 딱 오죠.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투자 받아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투자 받아도 그만큼 아마 이 압박감이 더 있을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 시기를 온전하게 지나가는 것은 창업자의 온전한 몫입니다. 창업자의 몫이고. 근데 그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시기에 무엇을 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그러니까 어떤 고민을 하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준비했는가가 그 뒤에 가는 힘이에요. 즉,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큼 급해가지고 어떻게 돈 벌까만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철학,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고민하고 그 이 돌을 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어느 시간에 우리가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죠. 혹은 왜곡돼 있거나 그런 조직들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나만, 많이 하면서 네. 보냈습니다. 네. 네, 하나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먼저 하셨나요? 네. 회사의 기업 철학, 내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런 철학들이 있으시다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답하실 분 한 분. 예.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창한 그런 게 아니라 사회가 지금 품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러면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목에 가시가 걸리면 그거를 뺐을 때 가장 아마 희열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낄 건데요. 그것처럼 지금 어떤 택시 승차 거부라든지
아니면 야간 교통이 너무 비싸다든지 뭐 그런 것들 문제를 해결해 주자. 그래서 그러면 사회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효용이 증가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스타트업 방법론으로 해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를 창출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소명입니다. 여기 하나만 그 덧붙여보면 제가 요즘에 이제 창업에 대한 열기가 뜨겁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창업을 조장하는 사회가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버렸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도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창업은 창업과 기업가 정신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템, 메러블 아이템, 이 메러블 아이템의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메러블 아이템, 그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사업을 뭐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정말 기업을 일구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저에게 온전한 그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 이전에 자기 존재부터 먼저 명확하게 디파인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있어야지 그 뿌리가 되어서 그것이 여러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또 좋은 나중에 기업을 만들어가는 근원적인 힘이 될 겁니다. 네. 저는 김지만 대표님께 질문이 있어서 신청을 했는데요. 사람들은 자동차가 기능적으로 필요해서 이제 자동차를 렌트를 하는 건데 소카를 이용을 하는데 그 안에서 왜 커뮤니티가 중요한지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 실제 그 사람들의 활성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새로운 분이 카풀 신청해서 딱 타려고 하는데 이분 페이스북을 봤더니 저랑 대학이 같은 대학이거나 뭐 고등학교 갔거나 하면 아니면 아는 뮤추얼 프렌드가 한 100명 정도 되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금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많이 침투돼서 바꿀 수 있는 여지 중에 하나의 아이템이 이제 카셔링 혹은 라이드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거를 쓰는 분들이 결국 이걸 왜 쓸 거냐, 그죠? 다른 옵션들도 많고 결국은 무인 자동차를 통해서 부르면 온디맨드로 모빌리티의 솔루션이 오는 시대가 벌써 왔고 사실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술의 관점에서 이분들이 가장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저는 이용자 그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셔링의 원가 구조 자체도 이 이용자 그룹을 통해서 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로 카셔링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원래 그게 P2P 카셔링을 하다 법적으로 안 되니까 결국 지금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풀어낸 게 차를 공짜로 남이 같이 쓰면 공짜로 탈 수 있는 이제 상품이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이분이 원래는 장기 렌트라면 한 달에 50만 원을 내야 되는 걸 0원으로 쓸 수 있는 게 이분들이 안 쓸 때 누군가 타줘야지 이게 원가가 내려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이 자동차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커뮤니티를 이뤄서 계속해서 빨리빨리 선순환을 돌아대고 그거를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게 앱상의 커뮤니티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10분 단위 렌트카는 현대자동차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무인자동차가 되면 결국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회사와 모빌리티를 서비스하는 회사는 분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지만 SK텔레콤을 쓰듯이 결국 한 10년 후에 우리의 이동의 모습은 그렇게 바뀐다고 치면 결국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무인자동차를 잘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치면 누가 사용자 그룹을 많이 갖고 있을 거냐? 그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확보해서 만약에 10년 후에 무인자동차를 통한 라이드셔링을 한다고 했을 때 차를 5,000대를 놔도 유틸리티가 안 나오지만 저희는 500대만 놔도 풀로 유틸리티를 낼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그룹도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커뮤니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느낀 것은 뭐 스타트업 앙트십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해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걸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에 대한 why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이 그 회사를 키우는 그런 엔진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그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